SKC가 오늘 파이낸셜 스토리 행사를 열고 중장기 전략 방향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좀 궁금해집니다. 성종 기자. 네. SK그룹의 화학사이자 소재 전문 기업인 SKC가 2025년까지의 어떤 중장기 전략 방향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글로벌 넘버원 모빌리티 소재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 그리고 기업 가치를 3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요 핵심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 SKC의 시가총액이 6조 5천억 원이니까 그렇죠. 뭐 5년 정도 안에, 4, 5년 안에 한 지금보다 주가를 뭐 4~5배 정도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치니까 사실은 네. 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뭐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한, 고성장이 가능한 이런 사업들에 집중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C에서 이제 집중하려는 사업이 이제 2차 전지 소재와 반도체 소재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사업 구조를 지금은 화학 사업이나 필름 사업에서 이익의 한 70%를 창출해내고 있었는데 네. 앞으로 2025년에는 오히려 이익의 한 80%는 2차 전지 소재나 반도체 소재에서 창출하겠다. 완전히 지금과는 좀 180도 바뀐 그런 어떤 사업 구조, 이익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동박과 반도체 부분을 지금보다 훨씬 더 키우겠다. 뭐 증설과 함께 어떤 네.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겠다라는 방향성을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시면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일단 동박 사업이 지금 워낙 잘 되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동박 사업은 또 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련해서 당연히 동박 수요도 늘어날 것이기 네. 때문에 관련해서 증설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2025년까지 25만 톤까지 동박 양을 늘리고요. 그러면서 음극재, 양극재 소재까지 이제 진출을 하겠다. 차세대 음극재, 양극재까지 다 이제 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관련 매출을 현재는 한 4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5년에는 현재 10배 수준인 4조 원까지 좀 늘려보겠다라는 그런 수치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을 보면요. 이 반도체 소재는 또 모빌리티 소재의 또 다른 한 축이기도 한데 좀 하이테크 제품으로 타겟팅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 세계 최초로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용 기판을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뭐 하이 컴퓨팅용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 GPU 같은 그러니까 많은 아주 고성능을 요구하는 CPU인 거죠. GPU나 혹은 초고속 CPU 이런 쪽에 기판을 좀 더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소재 같은 경우는 요즘 뭐 ESG다 해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또 책임이 커졌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SKC도 이 친환경 소재 쪽으로도 많이 지금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친환경 소재 쪽에서도 증설 계획이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면서 이 수요처를 가지고 있는 고객사와의 뭐 조인트 벤처랄지 여러 가지 협력 협업 구조를 통해서 이 친환경 소재 부분도 생태계를 좀 많이 만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뭐 포부와 계획은 좋은데 이제 키워내기 위해서는 투자 또 필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증권사의 또 지적이 있었죠. 지난달 그 증설 관련 투자비 부담이 좀 작지 않다 이런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 또 주가도 급락을 했었습니다. 투자 재원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SKC는 오늘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결국은 2025년까지 약 5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5조 원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기존에 잘 나가던 어떤 그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IPO를 해서 그렇게 자금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 혹은 뭐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조금 의구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네. 지난달에도 그런 한 증권사의 어떤 지적과 함께 주가가 좀 급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오늘도 역시 이 행사에서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라고 했는데 물론 회사에서도 아직 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까지 설명을 못했습니다. 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키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보다 부채 비율을 크게 높이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많이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자체적인 현금 흐름만으로도 어느 정도 돈을 많이 그 조달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증설 자체가 한꺼번에 뭐 예를 들어서 2022년 내년에 한꺼번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 정도는 소화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100% 다 자체 조달할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어떤 뭐 정책 금융을 지원받는다든지 혹은 다른 회사와의 조인트 벤처나 협력을 통해서 같이 이뤄나가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이 동박 사업을 하고 있는 SK 넥실리스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넥실리스를 혹시 IPO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들이나 그런 네. 추측들이 많았는데 이 SK 넥실리스 IPO 같은 경우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만약에 필요하더라도 2024년 이후에 생각해 볼 옵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우려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심되는 그런 답변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SKC에서는 다시 한번 뭐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모두 감안해서 이런 재원들을 잘 마련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SKC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주가 상황은요. 제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SKC 주가가 뭐 초반에 상승했다가 발표가 나오고 나서 다시 또 급락하기도 네. 하고 좀 롤러코스터를 타는 양상인데 지금 다시 또 빨간불을 네, 켜내고 있습니다. 2016년에 1조 원이었습니다. SKC의 기업 가치가 그것이 5년 만에 현재 6배 넘게 일단은 기업 가치가 이제 6조 5천억 원으로 불어난 상황인데 네. 이것을 다시 한 4, 5년 뒤에는 30조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그 성장세를 보면 가능하겠다도 싶겠지만 사실 뭐 한번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가 성장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고지고대로 바로 받아들이시기에는 조금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5, 6년 전에 시총이 11조 원일 때 자기네들이 3년 안에 30조 원까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막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10년 사이에도 얘기를 하고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총이 23조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약속이 물론 어떤 기업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변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의 어떤 청사진을 무조건 무턱대고 믿고 들어가시면 조금 낭패를 당하실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어떤 그 SKC에 대한 그 기대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평균 목표 주가가 20만 원을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9일에 키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뭐 25만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뭐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 1일에 목표가를 뭐 14만 원대로 낮추기도 했었으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그 시각이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일단은 회사의 어떤 그런 청사진은 잘 이해를 하시면서 투자 기회를 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기업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